안녕하세요. 장혜택입니다. BMW 4 시리즈입니다. 요거는 440i, 요거는 420i예요. 둘 다 부음 변경 LCI 모델이에요. 라이프 사이클 임펄스. 부음 변경된 4 시리즈인데 그렇게 또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기존의 4 시리즈랑 똑같은 얼굴이죠. 우리가 그렇게 아직도 적응 안 되는 커다란 라디에이터 그릴이 붙어 있고 슬림한 헤드램프 붙어 있고 나머지는 다 마음에 드는데 얼굴이 약간 계속 봐도 네이징이 잘 안 되는 그런 얼굴. 요 라디에이터 그릴은 바꾸지 않고 헤드램프만 이렇게 탁탁 두 개의 점을 찍은 요런 걸 바꿨는데 요거는 전에도 제가 M4 LCI 모델 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나올 BMW의 얼굴이 히든 이글보다는 헤드램프에 이렇게 쫙쫙 이렇게 빗금 들어가는 요런 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컨셉트카에서 보여줬었던 고 그래픽을 좀 응용한 헤드램프가 들어갔고요. 라디에이터 그릴은 요거는 M440i이기 때문에 M4 비슷한 요 라디에이터 그릴로 된 거고요. 요거는 420이기 때문에 좀 평범하게 생긴 라디에이터 그릴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헤드램프만 바뀌었다. 그리고 쭉 오면은 뭐 휠은 바뀌지 않은 것 같고 요거는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라서 약간 검은색 휠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M440i라서 이제 부분적으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투톤 휠로 되어 있고 요거는 뭐 이번에 LCI 부음 변경하면서 바뀐 게 아니고요. 이번에 부음 변경하면서 바뀐 건 테일램프가 조금 바뀌었죠. 레이저 라이트라고 하는 테일램프가 들어간 게 특징이고 나머지는 바뀐 게 없어요. 외관은 일단 바뀐 거 램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요 실내 12.3인치 14.7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들어가면서 대시보드에 이 에어컨 송풍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정리된 느낌으로 바뀌면서 요즘 차 느낌을 냈죠. 대시보드가 이렇게 바뀐 게 포인트고 요거 외에 바뀐 게 엔진이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420i는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 M440i는 3리터 직렬 6기통 엔진이 된 거 기본적으로는 엔진이 같은데 4 시리즈 전 차종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기존보다 출력이 약간씩 올라갔고요. 토크도 약간씩 올라갔고 근데 이 마력이나 토크 올라간 것보다도 가장 반가운 거는 48V로 구동되는 전기 모터가 옆에서 엔진을 시동도 걸어주고 막 이러기 때문에 기존의 스타트 모터 방식으로 시동 걸 때는 찝찝찝찝 하면서 걸렸잖아요. 근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바뀌고 나서는 푹 걸려버립니다. 요거 정도가 이번 신형 4 시리즈에서 바뀐 겁니다. 램프, 실내, 그 다음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바뀌면서 가격이 조금씩 올랐어요. 몇백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띠리링 띠리링. 4 시리즈는 3 시리즈를 베이스로 만들었습니다. 휠 베이스가 똑같아요. 그리고 실내도 똑같고 당연히 차체 골격도 똑같고 다른 게 있다면은 3 시리즈는 문짝이 4개 달렸는데 4 시리즈는 문짝이 2개 달렸죠. 4 시리즈 쿠페 그리고 요거는 4 시리즈 컨버터블입니다.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3 시리즈와 4 시리즈가 기본적으로 같은데 좀 더 다른 느낌을 이 앞에 얼굴에서 줬다. 3 시리즈는 많은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BMW의 얼굴. 하지만 4 시리즈는 뭔가 좀 특별한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3 시리즈와는 완전히 다른 이런 얼굴로 디자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조금 뭐 뇌이징이 돼서 그런지 놀릴 정도로 막 이렇게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얼굴만 이렇지 뭐 옆으로 가면은 4 시리즈의 그 실루엣 자체가 워낙 아름답잖아요. 지붕 라인 날렵하게 돌아가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역동적으로 보이고 측면 볼륨도 바퀴 쪽은 두툼하게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고 승객석 쪽은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딱 돼서 단정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시리즈와는 완전히 나는 성격이 다른 특별한 차야라는 거를 좀 더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토. 실내도 뭐 기존의 M4랑 거의 똑같아서 보여드리는 게 딱히 의미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보시죠. 문을 딱 닫으면은 안전벨트를 매세요 하고 이렇게 짝대기로 딱 안전벨트를 보내주죠. 4 시리즈는 도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안전벨트도 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짝대기로 보내주는 게 없으면은 스트레칭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끌어와야 돼요. 부음 변경 때 들어간 게 아니고 원래 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음 변경 때 바뀐 거는 요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계기판과 14.7인치 내비게이션 화면이 바뀌었는데 시동을 걸어서 보여드리면요.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소프트웨어가 버전 9가 돼야지 안드로이드 체제로 바뀌면서 여기 티맵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버전 8.5기 때문에 아직도 그냥 리눅스 체제로 들어가서 옛날 내비게이션입니다. 있지만 쓰고 싶지 않은 내비게이션. 그래도 이게 BMW 내비게이션 중에 최종 버전이라서 쓸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넣으면서 에어컨 송풍구라든지 이쪽 버튼류들 이런 것들을 여기 화면으로 대부분의 버튼들을 위로 넣었기 때문에 여기를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했죠.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는 좀 슬림해지면서 여기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보면은 여기 조명이 이렇게 반사 조명도 되어 있고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기존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면은 컵홀더 들어가 있고 휴대폰 무선 충전 장치 들어가 있고 크리스탈 기어 노브로 되어 있는 거는 M 스포츠 패키지 프로에 포함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M 스포츠 패키지만 하면 금속 느낌 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라서 이거는 크리스탈 기어 노브 같은 걸로 되어 있고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에어 스커프라 그러죠.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목 뒤를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추운 날 오픈 드라이빙을 할 때도 목 뒤를 따뜻하게 유지를 하면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게 상당히 매끈한 동작이죠. 시속 50km로 달리는 중에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동작이 이 버튼 하나로 열고 닫혀요. 시동을 끄고 내렸을 때도 버튼을 오래 누르고 있으면 이거 잠깁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일을 보고서는 왔는데 차 안이 되게 뜨거울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거 오래 누르고 있으면은 커머터블 이 지붕도 리모컨으로 다 열립니다. 열릴 때 이렇게 보시면은 천이 여러 겹이에요. 천에다가 안에 스폰지 같은 것도 되어 있고 안에 헤드라이더는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여러 겹의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올 때도 뭐 빗물 떨어지는 소리 같은 거 안 나고 달릴 때도 바람 소리라든지 땡볕에서 열이 뭐 지붕이 뜨거워져서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지붕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좋아요. 당연히 리모컨 키로 오래 누르고 있으면은 지붕이 닫히는 것도 됩니다. 닫았을 때는 지붕이 프레임 들어간 대로 이렇게 너울 되어 있지가 않고 팽팽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km 이상의 고속에서 달릴 때도 지붕에 바람이 부딪히면서 막 바람 소리가 더 난다거나 아니면은 막 고속에서 펄럭펄럭거린다거나 이런 거 없이 바람의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도록 지붕이 팽팽하게 만든 게 특징이죠. 요즘 컨버터블은 요 정도까지 만들어 줘야지 제대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부분 변경 때 이게 좋아진 게 아니에요. 원래 이랬습니다. 원래 컨버터블 요 정도까지만 보고 후패는 사실 뭐 딱히 볼 게 없지 않아? 예전 거에는 전동식 트렁크가 아니고 열릴 때 그냥 쑥 열리고 눌러서 닫는 거였는데 이렇게 생긴 4시리즈 처음 나왔을 때 시승했던 거 보니까 전동식 트렁크가 아니었더라고요. 트렁크는 상당히 넓어요. 바닥을 들쳐서 뭐 또 다른 수납 공간이 있거나 그런 구조는 아닌데 팔로 재보면은 트렁크의 깊이가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컨버터블로 가면은 열리는 것도 일단 이거밖에 안 열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면은 트렁크가 좀 더 낮게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트렁크가 낮아요. 근데 쿠페 모델이랑은 트렁크 넓이를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여기 지붕이 들어가는 공간이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촬영 장비 딱 들어가면은 그냥 끝납니다. 근데 지붕을 이렇게 접혀놓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올려가지고 트렁크를 넓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붕을 접지는 못합니다. 실내 공간은 기본적으로는 비슷한데 컨버터블은 요 뒤에 지붕도 접어야 되고 전복사고 방지 장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서 여기가 조금 더 두툼하죠. 그리고 요 시트도 약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뒷좌석 등받이 각도를 각도기로 재보면은 등받이 각도가 80도로 좀 세워져 있죠. 요거는 등받이 각도가 77도. 큰 차이는 아니구나. 쿠페 뒷좌석은 그나마 그래도 좀 앉을만해요. 등받이 각도도 3도 차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누워있고 등받이도 조금 더 두툼해서 조금 푹신푹신하고요. 시트를 요렇게 했을 때도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요정도 공간. 팔걸이 딱 하고 앉으면은 그나마 두 명 앉기에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뒤에 루프라인이 쭉 빠지기 때문에 머리 공간이 좀 걸리죠. 이렇게 엉덩이를 좀 내놓고 앉아도 이렇게 편안한 뒷좌석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뒷좌석 에어컨 송풍구라든지 뭐 요런 것들 돼 있고 그리고 가운데 팔걸이 컵홀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접으면은 스키 같은 거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그리고 트렁크에 있는 레버를 당기면은 요것도 이렇게 접어서 긴 짐을 실을 수 있고 하려면은 뭐 매트 깔고 뭐 차박도 꾸역꾸역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컨버터블은 이거보다 더 좁아요. 컨버터블로 가볼게요. 자, 컨버터블도 이제 제가 보통 앉는 위치로 타이트하게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가볼게요. 뒤로 갈 때는 어깨를 잡고 뒤로 들어간다. 똑같이 앉았는데도 이게 주먹이 하나가 타이트하게 들어가요. 뒤에 시트가 조금 더 앞으로 와 있네요. 에어컨 송풍구가 이렇게 가깝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팔걸이에다가 팔을 올리고 앉으면은 지붕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깨 공간이 좀 덜 나와요. 하지만 이제 뭐 지붕 연 상태에서는 팔 올리고 갈 수도 있고 등받이 각도는 쿠페에 비해서 3도 세워져 있지만 그래도 지붕을 열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붕을 덮으면은 상당히 답답해진다. 등받이가 너무 얇아가지고 쿠션 같은 게 별로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뒷좌석 시트가 좀 딱딱합니다. 컵홀더 여기에 그냥 들어가 있고요. 요거를 딱 열면은 이거는 팔걸이 같은 게 따로 없군요. 지붕을 웬만하면 열고 타는 게 편합니다. 쿠페랑 컨버터블이랑 뒷좌석 공간이 똑같고 뭐 지붕만 열리고 그게 아니고 컨버터블이 뒷좌석 공간이 더 좁다. 쿠페의 뒷좌석 공간이 조금이나마 더 넓다. 자,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요거 직접 두 차 간단하게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미디어 오토.
자, 420i의 M 스포츠 패키지는 캠핑도 스포티하고 컴포트하고 뭐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스티어링 휠도 조절할 수 있고 엔진 파워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넣으면은 좀 딱딱한 모드가 되는데 컴포트 모드부터 일단 해볼게요. 컴포트 모드부터 여기를 30km로 가면은 조금 팽팽한 느낌이에요. 3 시리즈, 4 시리즈 다 마찬가지로 승차감이 막 좋은 차는 아니거든요. 스포티한 성능을 갖고 있는 차기 때문에 조금 팽팽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팽팽한 느낌이 딱 긴장된 느낌이지 딱딱하고 막 불친절하고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닥에 굴곡이라든지 이런 게 막 통통통통통 신경질적으로 튀고 막 요 정도 느낌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포츠로 들어가면은 서스펜션도 스포트 모드가 되죠. 댐핑도 이제 스포트로 되고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래도 핸들링이 이게 넘사벽이죠. 이게 와, 핸들링 정말 끝내줍니다. 핸들링은 3 시리즈, 4 시리즈 이게 정답이죠. 거의 민첩하면서도 운전자에게 자신감을 주는 요 핸들링. 그리고 쫙 큰 코너를 돌 때 뒤가 약간 살짝 날아가면서 오버스티어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아우, 여기를 이 정도 스피드로 운전대를 잡는 순간 막 자신감이 생기고 달리면 달릴수록 기분이 좋고 내 말을 차가 잘 듣기 때문에 차랑 말이 잘 통한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데 50km로 너무 여유 있게 들어가요. 50km로 못 들어가는 차도 있고 50km가 거의 그냥 한계 속도입니다. 근데 얘는 50km를 아주 여유롭게 들어가요. 요 정도까지만 하고 공도로 나가볼게요. 미디어 오토. 자, 이렇게 달리다가 신호대기에 멈춰요. 그러면 그냥 스르륵 시동이 꺼지고 다시 이제 녹색등 들어오면 시동이 걸릴 때 찌찌찌찌찌 하면서 걸리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시동이 그냥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넓은 의미의 승차감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들 하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지붕 열고 달리는 행복한 거죠. 이런 게 지붕 있는 차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 하늘이 지금 지붕이잖아요. 오늘 하늘이 너무 맑고 공기질도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컴포터블 시승하는 게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아, 핸들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박스가 있거나 고라니가 튀어나왔을 때도 아무런 문제 없이 피해 나갈 수가 있어요. 드라이빙 스쿨을 가든지 아니면 서킷을 가든지 합법적인 공간에서 어느 정도 연습만 하면은 여러 가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1.8톤 정도 되는데 190마력에 토크가 31.6인가 뭐 이 정도의 토크인데 1.8톤에 190마력짜리 차면은 사실 뭐 잘 달리는 차는 아니에요. 엔진 파워가 남아돌거나 그런 건 아닌데 8단 자동 변속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190마력으로도 토크를 잘 활용을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힘을 좀 많이 써야 될 때는 48V 모터가 조금 힘도 보태주고 경쾌하게 잘 나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BMW에서는 시속 100km까지 8.2초 걸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몇 초가 걸리는지 그냥 뭐 지붕 열고 일단 해볼게요. 자, 여기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넣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8.7초. 지붕도 열고 두 명 타고 장비도 실려있고 그래도 8.7초면은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아, 지붕을 열고도 고속주행 안정감은 정말 좋고. 아, 근데 힘이 딸리긴 딸리네요.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힘이 딸립니다. 근데 컨버터블은 이렇게 경치 보면서 슬슬 달리는 차지 속도 경쟁을 하면서 달리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컨버터블은 그냥 190마력짜리 420i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승차를 이걸로 준비를 했나?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바로 반자율 주행이 시작이 되죠. 운전대 알아서 잘 먹고 잘 들어가죠. 운전대 잡으라 그럴 때 손만 대면 되는 정전식 운전대고요. 앞차와 거리 잘 지키면서 잘 가고 있는데 덤프트럭 뒤를 쫓아갈 때는 웬만하면 쫓아가지 마세요. 흙이 뒤로 조금 조금씩 올 수가 있어요. 도장면이라든가 이런 거에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덤프트럭은 웬만하면 추월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420i 컨버터블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들어가면서 시동 걸릴 때 거추장스럽게 막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져서 상당히 차가 상쾌해졌다. 파워도 좀 괜찮아진 것 같더라. 그리고 8단 변속기는 정말 발군이다. 요 정도까지만 정리해드리고 M440i 쿠페로 바꿔 타볼게요. 미디어 오토. M440i 쿠페로 왔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잠깐 오디오 들어볼게요. 두 차 모두 하만카도 오디오가 있어서 이것만 하나 들어볼게요. 드라마틱하고 뭐 촉촉한 뉘앙스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는 없지만 가요나 팝이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엉키지 않게 그냥 원활하게 좀 잘 쏴주는 이런 오디오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 같은 정통 팝 이런 거 들을 때는 아주 맑게 잘 들립니다. 그렇게 뭐 부족하진 않아요.
호텔 캘리포니아 공연 실황 같은 이런 좀 복잡한 음악, 관중들의 소리랑 흠북 소리 이런 것들이 조금 엉켜서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좋은 오디오를 들었을 때 진짜 현장에 나가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반면에 좋은 오디오가 아닌 경우에는 복잡한 음원들은 조금 음이 엉키는 경향이 있어요. 파워풀한 거는 부족하지 않게 잘 때려줍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보고 이제 슬슬 달려볼 텐데 420i와 마찬가지로 M440i도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컴포트 모드 할 때는 서스펜션도 좀 컴포트하게 되어 있지만 시속 30km로 울퉁불퉁한 도로를 갈 때는 이것도 역시나 스포츠카 세팅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조금 좀 통통 튄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브리지스톤 타이어고 420i는 P0거든요. 피렐리 P0. 타이어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요 브리지스톤 타이어 들어간 M440i가 조금 더 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여기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넣으면은 M440i는 고RPM을 적극적으로 씁니다. 6기통 엔진에서 이렇게 나오는 숙성된 배기음. 아, 이거 기분 좋죠. 지분까지 차체 강성을 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컨버터블보다 핸들링이 더 좋아요. 오, 여기 60km로 들어가네, 이 차는. 컨버터블보다 확실히 이거는 핸들링도 좋고, 컨버터블보다는 이 차체 강성을 위에까지 다 잡아주는 게 차이가 나네요. 여기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통통통통 튑니다. 이게 노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아스팔트라서 그러면서 약간 운전자한테 조금 맡겨요. 엉덩이가 조금 날아가죠. 오버스티어 막 나오고요. 스포츠 플러스는 완전 스포츠카로 만들어주는구나. 와, 요 정도까지만 보고 공도로 나가보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M440i도 마찬가지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예요. 신호 대기 중이라서. 근데 여기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시동이 걸려버리죠. 아, 이거는 아까 190마력짜리 때보다 가속 페달을 그냥 약간 살짝 얹어놓기만 해도 그냥 슉슉슉슉 나가거든요. 마력 차이가 많이 나나? 아, 많이 나는구나. 200마력 차이가 납니다. 420i는 190마력인데 이거는 392마력. 200마력이 더 세고 토크도 저건 31.6인데 이거는 55.1. 아, 이거는 엄청 세구나. 근데 가격은 2,000만 원이 더 비쌉니다. 요거는 9,330만 원. 420i는 7,000만 원대 초반인데 아까는 컨버터블에서 이제 7,480만 원이. 근데 이 기본적으로 똑같은 서스펜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서스펜션이 더 팽팽한 거 같거든요. 똑같은 도로를 달릴 때도 이게 조금 더 퉁퉁퉁퉁 튄다는 느낌이 들어요. 컨버터블과 쿠페 차일까요? 차체 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분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팽팽한 느낌이 그래서 드는 건가?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넣으면은 배기 사운드가 조금 더 팝콘 소리가 아니라 이건 무슨 소리냐 이건. 이게 망토가 펄럭펄럭거린다. 나는 이 정도의 달리는 느낌을 준다 그러면은 2천만 원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3천만 원이 더 비싸다 그러면은 아, 가만히 있어보자. 그런데 2천만 원은 지불할 정도의 즐거움이 있어요. 파워도 파워지만 이 변속 느낌 어떡할 거야 이거. 변속할 때마다 툭툭 쳐주는 경주차 같은 느낌. 그리고 다운시프트를 할 때마다 레브 매칭해주는 거. 굳이 서킷까지 막 가고 그럴 거 아니고 그냥 공도에서 조금 여유롭게 달리고 싶다. M4까지 가는 것보다는 그냥 M440i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는 1억이 되지 않잖아. 가격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다 생각하면 가격 생각하고 그러면 맨날 아이오닉 5N이지 뭐. 그거는 7,600만 원에 650마력에 내연기관 느낌도 다 가짜지만 거의 진짜처럼 잘 구현했고 아이오닉 5N이 진짜 넘사벽 차예요. 3시리즈 4시리즈는 시승할 때마다 이거는 진짜 기준이 돼주는 차예요. 세단은 3시리즈, 쿠페는 4시리즈. 그냥 기준이 있어요. 그냥 고성능 쿠페 요 정도는 해줘야 돼 라는 거를 M440i 쿠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속 100km까지 4.4초 걸린다고 하는데 한번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모든 걸 다 끄고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5.14초. 아,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런치 컨트롤 하듯이 가속 페달 밟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4.87초. 두 명 타고 짐도 싣고 뭐 이러니까 4.4초는 안 나오고 4.8초 정도 나오네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스포티지인가? 스포티지 부분 변경이네. 한국에서 자유로를 달릴 때도 이렇게 즐거운데 아우토바를 달릴 때는 진짜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고속주행 안정성 너무 좋고 6기통의 이 부드러운 배기음, 펄럭펄럭거리는 이 망토 소리. 아, 저는 M4보다는 M440i예요. M4는 약간 야생마 같은 느낌도 있어. 그걸 감당하려면은 조금 더 고수여야 될 것 같고 100km 아저씨한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M4 줘봤자 얼마나 벌고 다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이 땅덩이에서. 띠리링 띠리링.
예, 오늘 4 시리즈 부분 변경 모델 두 대를 계속 타보면서 디자인은 바뀐 건 별로 없지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승차감이라든지 시동 꺼졌다 걸렸다 할 때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엔진이 훨씬 더 매끈해졌다. 그만큼 가격은 조금 올랐다고 하는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들어가면서 기존에도 깔끔했지만 더 깔끔한 쿠페 컨버터블이 됐다라는 거 전해드리면서 부분 변경된 신형 4 시리즈 시승 느낌 여기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